할렐루야. 아멘. 아멘. 오늘 저희 말씀 받았습니다.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나의 인생을 들어 이방인의 빛으로 사방에서 많은 백성이 돌아오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.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내게 있는 문제와 나의 창과 나의 검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시선을 드려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. 기뻐해
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.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.
힘과 나의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과 검이 아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직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로 기다리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되어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. 우리 이방인의 빛으로 세계 살릴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실 줄 믿습니다.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고백하겠습니다.
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.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을 시작하기 이전에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모든 것에 답을 얻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. 조금도 조급해하지 말고
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해 주시옵시고,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.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